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오늘도 제가 야생화 산호초 농원에 영상을 찍으러 나왔는데요. 중부지방에는 어젯밤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아침에 바람도 몹시 많이 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장마 피해 없도록 단둘이 잘 하시고, 오늘도 야생화 산호초에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고고! 네, 이렇게 예쁜 꽃을 핀 흙나리 백합인데요. 흙나리 백합이 꽃이 엄청 좋습니다. 네, 이렇게 피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꽃볼이 엄청 크죠. 네, 색감도 예쁘고 이런 흙나리 백합 이런 아이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노지에다 심으시면 이제 해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흙나리 백합 이런 아이는 6,000원 되겠습니다. 6,000원이요. 아주 꽃이 너무 탐스럽죠? 네, 만대빌라가 굉장히 아주 풍성하고 좋은 대품이 나왔는데요. 이런 만대빌라는 흰색, 이 아이는 흰색이고요. 또이 아이는 분홍색, 분홍색이고, 네, 이 아이는 살구색, 살구색 꽃이고요. 또 이렇게 예쁜 색감을 가진 빨강색. 이렇게 만대빌라가 네 종류가 나왔는데요. 아주 사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목대도 좋고 지금 많이 큰 대품이거든요. 이런 만대빌라 이런 아이들은 각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아주 꽃이 너무 예쁘죠? 만대빌라 각 25,000원 되겠습니다. 네, 여기 삭서롬이 나왔는데요. 삭서롬은 이렇게 이제 목질화 돼 가면서 내 목대로 키울 수도 있고, 또요 삭서롬은 아주 삽목도 100% 잘 되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지금 분홍 삭서롬인데요. 아주 중품 정도 되고요. 굉장히 밥이 많습니다. 이런 삭서롬은 꽃이 분홍색은 이렇게 피는 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나비처럼 너무너무 여기 삭서롬 꽃이 많이 피면은 굉장히 예쁜데요. 요 분홍 삭서롬은 7,000원 되겠고요. 또요 아이는 보라 삭서롬인데요. 보라 삭서롬은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삭서롬인데요. 삭서롬 꽃이 많이 달리면 아주 나비가 날아가는 모양처럼 굉장히 예쁜데요. 이런 삭서롬은 100% 삽목 잘 되고요. 요 가운데 잎을 따주면 이제 자구도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꽃을 많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삭서롬 중품 정도 되고요. 6,000원 되겠습니다. 보라 삭서롬은 6,000원이요. 여기 나온 아이는 도끼와 드래곤인데요. 도끼와 드래곤이 굉장히 아주 예쁜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런 도끼와 드래곤은 꽃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 도끼와 드래곤 이런 아이는 지금 수영도 굉장히 이렇게 늘어지게 멋있게 생겨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화분에다가 얹기만 하면 그냥 작품이 되는데요. 지금 요 도끼와 드래곤이 꽃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꽃이 폈는데요. 지금 실내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본 색보다 조금 진하게 나온다는 건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실내에서 빛이 부족한 데서 찍다 보니까 좀꽃 색깔이 약간 좀 진하게 나와요. 네, 이런 도끼와 드래곤, 이 아이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그냥 화분에다 올리기만 하면 굉장히 예쁜 작품이 되는 아이예요. 25,000원 되겠습니다. 네, 설악 솜다리가 완성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태리 토분에다 이렇게 완성분으로 좋은 흙에다가 이렇게 분갈이에서 활착이 된 아이예요. 요 설악 솜다리는 지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하얀 꽃이 정말 예쁘게 폈죠. 네, 너무 요 설악 솜다리가 지금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생기고 요 이제 순마다 다 꽃을 필 텐데요. 요 설악 솜다리는 설악산에서도 팔분흥성 아주 높은 데서 나오는 아이라 우리들이 이렇게 산에 가도 요 아이들을 만나기가 힘든데요. 요 아이는 지금 한국의 에델바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의 에델바이스인데요. 정말 꽃도 예쁘고 지금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생기고 토분에다가 이렇게 아주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모양이 이런 예쁜 모양 정말 만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설악 솜다리 이런 아이는 7만 원 되겠습니다. 7만 원요. 네, 보이는 아이는 오색 남천인데요. 오색 남천이 지금 이렇게 무늬가 아주 굉장히 예쁜 애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남천 종류들은 다 가정에서 하나씩 키우시면은 요 속설이 화는 나가고 복은 들어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 이렇게 남천나무인데요. 이런 남천나무들은 집에서 그렇게 한 포기씩 키우시면은 굉장히 요 모양도 예쁘고 또 가을에 단풍이 들면 단풍 색깔이 너무 예쁜 아이예요. 네, 이런 오색 남천 이런 아이는 지금 1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18,000원 되겠습니다. 18,000원요. 네, 여기 주겹석국이 아주 특대품, 아주 굉장히 예쁜 애가 나왔습니다. 요 주겹석국은 지금 이렇게 엄청나죠? 이런 목대들이 엄청나고 지금 이렇게 새로 나오는 목대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들이라 이렇게 아주 밥도 엄청 좋고 이렇게 모양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한두 해 기른 아이가 아니고 지금 이 아이들은 한몸이라고 합니다. 한몸이 이렇게 많이 자구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많은 애들을 이렇게 자구를 생산을 했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수고가 한 70cm 정도 되고요. 굉장히 큰 아주 특대품인데요. 이런 주겹석고 이런 아이들은 꽃이 피면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 향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 주겹석국은 꽃이 피면은 향기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온 집안의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는 아이인데요. 이런 주겹석국 아주 특대품이고요. 15만 원 되겠습니다. 15만 원이요. 아주 굉장히 여기 목대도 엄청 좋죠? 엄청 좋고 이렇게 밥도 엄청 좋습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새순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런 주겹석국 15만 원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웨잎승마인데요. 웨잎승마가 지금 이렇게 예쁜 꽃을 폈습니다. 이런 웨잎승마는 꽃도 이렇게 예쁘지만 이제 단풍이 드는 모습도 정말 단풍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단풍이 들면 단풍이 정말 아주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들인데 꽃들도 이렇게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밥도 좋습니다. 네, 이런 웨잎승마 이런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네, 좀 특이한 아이가 나왔는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제주석에다가 이렇게 돌붙임을 해서 예쁘게 기른 착색 난이 나왔는데요. 요 난의 이름은 앙드레 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착색 난인데요. 요 난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요런 착색 난은 이제 꽃도 이렇게 예쁘지만 이제 이렇게 돌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아주 자라면 뿌리도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고 또 꽃도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는 착색 난인데요. 이렇게 제주석이 굉장히 멋있는 아이에다가 이렇게 돌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돌붙임을 했는데요. 엄청 멋있죠. 돌도 멋있고 이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잘 길러서 지금 꽃이 핀 거를 꽃대를 이렇게 잘랐는데요. 이제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네, 이런 아이는 18만 원 되겠습니다. 앙드레 컴 18만 원이요. 네, 보이는 아이도 앙그레 컴 2번이 되겠는데요. 조금 아까 찍은 아이는 1번 되겠고요. 이 아이는 2번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도 앙그레 컴, 이 아이도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착색난으로 아주 예쁜 아이가 나왔는데요. 이런 앙그레 컴, 이 아이는 꽃도 예쁘고 또 돌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키웠기 때문에 요 모양도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도 이제 꽃이 피거나 또 뿌리가 이제 돌에 가서 붙는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예쁜데요. 이런 앙그레 컴, 이 아이는 2번 되겠고요. 13만 원 되겠습니다. 13만 원이요. 네, 보이는 아이도 앙그레 컴, 이렇게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을 이제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들을 이제 저렇게 돌에다가 붙이면 그렇게 예쁜 작품이 되는데요. 이렇게 꽃이 이런 식으로
예쁘고 또 돌에다 붙이면 그렇게 돌에 뿌리가 내리는 모양도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돌붙임에서 기르시면 아주 굉장히 예뻐요. 이런 아이는 34,000원 되겠습니다. 34,000원이요. 네, 보이는 아이는 1번 석창포인데요. 요 1번 석창포는 저 철원 석창포하고 틀리게 꽃이 피면은 꽃 줄기가 갈색이고 또꽃그볼핀 모습이 꽃이 길게 그렇게 피거든요. 이런 식으로 꽃 모양이 길게 이렇게 피는데요. 이런 1번 석창포 꽃은 줄기는 이런 갈색 모양이고요. 또 이제 꽃이 피면은 하얀색 꽃이 이제 아주 철원 석창포보다 굉장히 이렇게 길게 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얀색이 길게 이렇게 피는데요. 이런 1번 석창포 요 아이는 꽃도 예쁘고 또 특이하게 그렇게 꽃줄기도 특이하게 갈색으로 피는 아이라 좀 특이해요. 이런 아이는 하나밖에 없고요. 5만 원 되겠습니다. 5만 원요. 네,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분홍 희까게 진달래인데요. 분홍 희까게 진달래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희까게 진달래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분홍 희까게 진달래 이런 아이들은 각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이요.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도 여기 꽃볼이 잡혀서 내년에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000원 되겠습니다. 겹 에키네시아가 나왔는데요. 겹 에키네시아 이 아이는 살몬 핑크색이고요. 이렇게 살몬 핑크색이고 또이 아이는 노랑색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노랑색이고요. 또이 아이는 써니 레몬이라고 하는 노랑색인데요. 이런 에키네시아 이런 아이들은 살몬색 또 노랑색 이런 아이들은 24,000원 되겠고요. 또 써니 레몬이라는 겹 에키네시아 이 아이는 10,000원 되겠습니다. 10,000원이요. 이 아이는 좀 작게 자라는 아이 같아요. 네, 이렇게 10,000원 되겠습니다. 네, 노란색 꽃이 이렇게 예쁜 새우초인데요. 새우초가 지금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새우초는 지금 15cm 화분에 이렇게 밥은 넉넉하게 줬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이요. 네, 여기 후쿠시아가 굉장히 좋은 애가 나왔습니다. 후쿠시아가 지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후쿠시아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아주 나무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나무가 돼버려가지고 이런 후쿠시아는 이제 가정에서 키우셔도 이제 죽이지 않고 물 조절만 잘 하시면 오래도록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요. 후쿠시아가 이렇게 목질화되도록 집에서 키우시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런 후쿠시아 이런 아이들은 하나밖에 없고요.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꽃도 아주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이렇게 아주 목질화가 지금 완전히 돼갖고, 후쿠시아 지금 나무가 됐습니다. 네, 25,000원 되겠습니다. 네, 여기 후룩수가 나왔는데요. 꽃무늬 후룩수가, 요 꽃무늬 후룩수는 이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꽃이 무늬가 있는 후룩수거든요. 네, 이렇게 후룩수가 지금 이렇게 꽃대는 많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네, 이런 후룩수, 이런 아이는 12,000원 되겠습니다. 꽃무늬 후룩수, 12,000원이요. 네, 이 아이도 후룩수인데요. 이 아이는 이제 꽃무늬가 아니고 이런 무늬로 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후룩수는 이제 이렇게 작은 화분에 이제 이렇게 심겨진 아이예요. 이런 아이서부터 이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00원 되겠습니다. 후룩수는 노지 활동 잘 됩니다. 플럼바고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플럼바고인데요. 이런 플럼바고는 지금 15cm 화분에 이렇게 나무 수형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사계절 내내 이렇게 꽃을 피는 아이거든요. 네, 이런 아이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14,000원 되겠습니다. 14,000원이요.
아메리칸 블루가 꽃을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아메리카 블루가 지금 아주 밥이 굉장히 좋은 애가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지금 15cm 화분에 이렇게 밥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주 이렇게 꽃 순마다 이 아이들이 다 꽃을 올릴 아이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밥이 굉장히 좋은 아메리칸 블루 이 아이는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이요. 홍자기나무가 나왔는데요. 홍자기나무가 지금 자기꽃이 이렇게 폭죽 터지듯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꽃대들은 이렇게 순마다 다 올리고 있어요. 네, 이런 홍자기 이런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이요. 네, 꽃이 예쁜 웨딩찔레가 나왔는데요. 이런 웨딩찔레가 꽃이 이렇게 예뻐요.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웨딩찔레가 꽃이 이렇게 예쁜 애가 나왔는데요. 요 찔레는 꽃을 다 보시고 이렇게 꽃을 잘라주시면 이제 거기서 또 새순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꽃을 올릴 텐데요. 이런 웨딩찔레 이런 아이들은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이요. 네, 아가판서스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밥이 좋고 목대가 좋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런 아가판서스는 이제 복색으로 꽃이 피고요. 복색으로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 지금 이제 꽃은 하나는 이렇게 지고 지금 이렇게 꽃을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색 아가판서스 요 아이는 4만원 되겠고요. 또 분청색 아가판서스 요 아이도 밥은 굉장히 좋습니다. 밥은 이렇게 좋아요. 네, 이렇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채 올리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꽃대는 올리고 있는데 꽃은 이런 식으로 피거든요. 네, 꽃은 이런 식으로 분청색 꽃이 피는데요. 분청색 꽃이 아주 너무 예쁘게 피는 아이죠. 이런 아가판서스 이렇게 지금 이제 받아보시면 요 꽃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분청색 아가판서스 이런 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4만원이요. 네, 제주도 애기 부처손이 나왔는데요. 제주도 애기 부처손은 지금 이렇게 15cm 화분에 지금 꽉 찼는데요. 요 아이는 이제 갈라지지 않고 한 몸인데요. 이런 제주도 애기 부처손 이런 아이들은 이제 석부작을 하실 때 돌부침으로 하시면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이런 애기 부처손 이런 아이들은 지금 밥도 엄청 좋죠. 네,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생긴 아이는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지중해 백합 설퍼 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합이 나왔는데요. 요 백합은 꽃이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설퍼퀸 이런 백합은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이런 백합은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구근이 커지면서 꽃볼은 더 많이 다를 거예요. 이런 아이는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네,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문주란이 굉장히 밥이 좋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분홍 문주라는 이렇게 지금 다섯 촉이 심겨져 있는데요. 네, 분홍 문주라는 향기도 좋고 꽃도 굉장히 예쁩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네, 이렇게 예쁘게 피는 분홍 문주란 아주 이런 아이는 지금 구근도 엄청 좋아요. 네, 엄청 좋은 이런 분홍 문주란 7만원 되겠습니다. 7만원이요. 만냥금 홍공작이 나왔는데요. 이런 만냥금은 지금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열리고 있죠. 이런 만냥금은 이제 이렇게 열매를 보는 식물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열매가 빨간 열매가 굉장히 예쁘게 익어가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홍공작 이런 아이들은 10,000원 되겠습니다. 10,000원이요. 네, 요 구구는 원종 벨라도나라는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이렇게 구근이 이렇게 생기고 요 아이는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꽃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피는 벨라도나 요 아이는 단품이에요. 단품이고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자구덜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꽃이 피면 굉장히 예뻐요.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서흥구절초가 밥이 굉장히 좋은 중품이 나왔는데요. 서흥구절초가 지금 이렇게 아주 15cm 화분에 이렇게 꽉 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꽉 찬 서흥구절초. 요 아이는 이북이 원산지고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서흥구절초 이런 아이는 24,000원 되겠습니다. 24,000원이요. 분홍 백화등이 수영이 굉장히 예쁜 애가 나왔는데요. 이런 분홍 백화등은 지금 이렇게 외목대로 아주 모양이 예쁘게 잡힌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꽃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분홍 백화등 지금 모양이 이렇게 예뻐서 철사거리 해가지고 모양이 예쁘게 잡으면 아주 굉장히 예쁜 아주 분재가 될 텐데요. 이런 분홍 백화등은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네, 보이는 아이는 흑맹문동인데요. 요 아이는 이름이 흑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요. 요 흑맹문동도 이렇게 꽃은 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지금 15cm 화분에 지금 아주 꽉 찼어요. 굉장히 밥이 좋고 아주 오래 묵은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는 지금 요 아이는 단품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흑맹문동 3만원이요. 네, 홍기부시 나무가 나왔는데요. 홍기부시 나무는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꽃대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지금 홍기부시 나무가 지금 모양도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철사거리를 해가지고 외목대로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잡아놓은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4만원이요. 네, 여기 굉장히 아주 귀한 나무가 나왔는데요. 요 아이는 토종 진도에서 나오는 초설인데요. 토종 초설이 지금 진도에도 요 아이들이 지금 귀하거든요. 네, 요런 초설은 수고는 35cm 정도 되고요. 지금 수폭은 45cm 정도 되는 이렇게 아주 건장도 엄지손 정도로 이렇게 건장이 굉장히 좋은 애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철사거리를 해서 모양도 아주 예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분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분재 화분 예쁜 데다 앉히면 너무 멋진 작품이 될 이런 진도 초설인데요.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화분도 지금 20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 엄청 수폭도 좋고 새순들도 엄청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이런 토종 진도 초설 이런 아이는 40만원 되겠습니다. 40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귀하기도 한 아이지만 좀 값도 거하네요. 또 진도 토종 초설 이런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철사거리를 해서 다 이렇게 분재 모양으로 예쁘게 이렇게 잡아놓은 아이인데요. 이런 토종 진도 초설 이런 아이는 12만원 되겠습니다. 12만원이요. 네, 이렇게 큰 아이는 40만원 되겠고요. 이렇게 좀 작은 아이는 12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늬가 예쁜 꽃담정이가 나왔는데요. 이런 꽃담정이는 이제 요 아이는 이제 담장이들이 꽃담장이들이 대개 이제 이 잎의 모양이 변하는데 요 아이는 다 자라도록 요런 모양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네, 이런 꽃담장이 요런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이요. 토종 좀 개미치가 나왔는데요. 요 아이는 변이종으로 국야 백파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꽃이 이런 식으로 피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피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구절초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요 아이를 이제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개미치를 만드셨는데요. 이런 아이는 좀 귀한 아이고요. 좀 개미치라도 이제 요 아이는 신품종으로 이렇게 변이종으로 만드는 아이라 국야 백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10,000원 되겠습니다. 10,000원이요. 네, 이렇게 하얀 꽃이 예쁘게 핀 해오라기 사초가 나왔는데요. 해오라기 사초가 이렇게 싱그럽게
이렇게 하얀 꽃도 예쁘게 올리고 아주 굉장히 싱그럽죠? 네, 이런 아이들은 봄에 새싹을 올릴 때 모습이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헤오라비 4초 4,000원이요. 배풍등이 나왔는데요. 배풍등은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요. 네, 지금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예쁜 애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배풍등, 이런 아이도 오래 키우다 보면 목질화 시키면서 그렇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요.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분홍 골무꽃이 나왔는데요. 분홍 골무꽃이 지금 밥은 이렇게 좋아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네,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쁘게 피는 골무꽃인데요. 네, 이런 아이는 각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블루베리,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블루베리, 이제 대품하고 중품하고 두 개가 나왔는데요. 요 대품은 지금 목대도 이렇게 좋고 꽃도 엄청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2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진 블루벨 요 아이는 아주 대품이고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 되겠고요. 또 이렇게 블루벨 요 아이는 중품인데요. 이렇게 15cm 화분에 요 아이는 심겨져 있습니다. 네, 15cm 화분에 심겨진 요 아이는 16,000원 되겠습니다. 16,000원이요. 지금 꽃들은 아주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블루벨 대품은 3만원, 중품은 16,000원 되겠습니다. 네, 외송종 추명국이 나왔는데요. 외송종 추명국은 노지활동 잘 되고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추명국, 지금 이 아이는 밥도 엄청 좋죠. 밥도 엄청 좋고 이렇게 추명국이요. 외송종은 많이 키가 크지 않고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기르시기도 아주 굉장히 길어놓으면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추명국은 24,000원 되겠습니다. 24,000원이요. 은배초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 폈습니다. 아유,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은배초, 이런 아이는 노지활동 잘 되고요. 이렇게 이 아이도 이제 지피식물처럼 그렇게 이제 자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도 은배초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요.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밥이 좋은 애가 나왔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아주 따글따글하네요. 이렇게. 네, 이런 진주 목걸이는 이제 노랑색 꽃도 피는데요. 그 꽃에서는 향기도 나요. 이런 진주 목걸이 이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밥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 은설이 아주 굉장히 밥이 좋은 애가 나왔는데요. 아주 장미꽃같이 너무 예쁘죠. 밥이 아주 정말 꽉 찼는데요. 네, 이런 은설 이런 아이도 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구근식물 아즈텍 릴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요 구근식물 아즈텍 릴리는 꽃이 이렇게 예쁜 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꽃이, 아,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16,000원 되겠습니다. 16,000원이요. 대추 월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중품 정도 되고요. 많이 묵은 아이예요. 묵은 아이라 굉장히 이렇게 열매도 엄청 많이 이렇게 달려있죠. 네, 이렇게 월귤은 따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예쁜 열매가 달리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관상하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기르면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이런 대추 월귤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대추월귤은 노지활동도 잘 되고요. 또 이렇게 정원 같은 데서 기르면 이제 이렇게 열매를 열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 모습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지활동 잘 되는 대추월귤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제주도 달구지 풀이 나왔는데요. 제주도 달구지 풀은 노지 활동 잘 되고요. 제주도 달구지 풀은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색감이 지금 이렇게 그늘에서 찍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진하게 나온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좀 달맞이 꽃인데요. 제주도 좀 달맞이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작은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고요. 아주 이파리도 굉장히 작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달맞이 꽃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이요. 네, 이렇게 분재화분에 예쁘게 심겨진 요 아이는 무늬창석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무늬창석이는 이렇게 잎에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런 아이는 석부작으로 키우시면 아주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무늬가 너무 예뻐 가지고 이렇게 요 아이는 무늬를 이렇게 감상하는 애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네, 이렇게 무늬창석이 이런 아이는 6만원 되겠습니다. 6만원이요. 무늬달개비가 이렇게 예쁜 애가 나왔는데요. 이런 무늬달개비는 햇빛을 보면은 요 무늬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아이인데요. 이런 무늬달개비는 삽목도 아주 잘 돼요. 삽목도 잘 되고 이런 아이는 아주 생명력이 좋아서 아주 기르시면은 오래도록 볼 수 있는 이런 아이인데요. 무늬달개비 이런 아이는 6,000원 되겠습니다. 6,000원이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가 나왔는데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는 지금 이렇게 오렌지색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고요. 지금 요 베고니아는 굉장히 밥도 좋죠. 네, 요 베고니아는 이제 이렇게 꽃을 보시면 이제 가을이 되면 이런 게 이제 위에가 없어지고 이제 겨울잠을 자는데요. 겨울잠을 자면은 이제 그대로 두셨다가 이제 봄에 물을 주면은 다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런 베고니아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할라 구절초가 이렇게 밥이 굉장히 좋은 애가 나왔는데요. 할라 구절초가 이렇게 밥이 좋습니다. 네, 이런 할라 구절초는 꽃도 예쁘고 지금 나지막한 이렇게 키가 크지 않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자라면서 꽃이 이렇게 예쁜 아이거든요. 네, 이렇게 예쁜 아이라 이런 아이는 이제 석축 같은데 그런 사이에다 심으셔도 되고 이제 정원에서 그렇게 심으시면 이제 점점 세력이 좋아져 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할 텐데요. 이런 할라 구절초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네, 보이는 아이는 흑산도 비비추인데요. 흑산도 비비추가 이렇게 중투무늬로 아주 예쁜 아이가 나왔는데요. 이런 흑산도 비비추는 지금 흑산도에서 방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귀한 아이예요. 귀하고 또 이런 흑산도 비비추들은 좀 귀하니까 가격도 좀 나가죠. 네, 이런 중투무늬 흑산도 비비추 이런 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중투무늬 비비추인데요. 중투무늬 비비추가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같은 비비추에도 이렇게 중투무늬 비비추가 좀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거 아시죠? 네, 이런 중투무늬 비비추는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마우스 이어 복년으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마우스 이어인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잎이 미키마우스 귀를 닮았다고 하는 그런 마우스 이어인데요. 이런 미키마우스 귀를 닮은 마우스 이어 요 아이는 복눈이고요. 만원 되겠습니다. 만원이요. 또 요 아이는 마우스 이어 중투문인데요. 요 같은 마우스 이어래도 복눈하고 이렇게 중투무늬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나죠? 네, 이 아이는 중투무늬고요.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이요.
네, 보이는 아이는 무지개 사촌인데요. 무지개 사촌은 노지 활동 잘 되고요. 이런 무지개 사촌은 처음 봄에 새싹이 나올 때그 새싹 모양이 무지개색으로 새싹이 나온다고 해서 무지개 사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런 무지개 사촌은 연못 같은 곳에서도 자랄 수 있고 또 노지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무지개사초 이런 아이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봄에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이런 무지개사초 이런 아이는 2만 원 되겠습니다. 2만 원요. 네, 이 아이는 무늬 갈대가 나왔는데요. 무늬 갈대가 지금 이렇게 잎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생긴 무늬 갈대가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굉장히 큰 대품이고요. 이런 아이는 수생식물로 연못에서도 자랄 수 있고 또 노지에서도 자랄 수 있는 그런 갈대인데요. 이런 무늬 갈대 이런 아이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2만 5천 원요. 무늬 아르메니아가 나왔는데요. 무늬 아르메니아는 지금 잎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포트에 이렇게 꽉 찼어요. 굉장히 밥이 좋습니다. 이런 무늬 아르메니아 이 아이는 꽃도 예뻐요. 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피는 아이인데요. 꽃이 이렇게 아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아르메니아 이런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요. 네, 꽃이 이렇게 예쁜 난타나가 나왔는데요. 요 난타나는 꽃 색깔이 7번 변한다고 해서 7변화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 난타나인데요. 요 난타나는 집에서 이제 오래도록 키우시면은 목질화 시키면서 그렇게 아주 나무처럼 키울 수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이제 이렇게 잎에서 허브 향 냄새도 나서 이렇게 잎을 만지면 굉장히 기분 좋은 냄새도 나는 아이입니다. 이런 난타나, 이런 아이는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이요. 네, 폭죽초가 나왔는데요. 폭죽초는 꽃이 폭죽 터지듯이 아주 그냥 그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다.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굉장히 지금 아주 요 식물 상태는 엄청 좋습니다. 아주 커다란 대품이 나왔는데요. 꽃이 아주 밑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폭죽 모양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네, 이런 폭죽초 이런 아이는 지금 대품이고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네,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게이비난이 나왔는데요. 게이비난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아유,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는 게이비난. 지금 이렇게 밥도 좋아요. 네, 이런 게이비난, 이런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요. 네, 보이는 아이는 이화잔대인데요. 이화잔대가 보라하고 흰색하고 두 가지 이렇게 색깔이 나왔는데요. 이화잔대는 꽃이 피면은 보라색은 이렇게 예쁘게 피고요. 또 흰색은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엄청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꽃이 피는 이화잔대, 이런 아이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2만 5천 원이요. 노지에 심으시면은 아주 땅심 받으면 세력이 좋아서 꽃을 굉장히 아주 소담스럽게 많이 필 거예요. 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네, 무늬 쌀이나무가 이렇게 수영이 예쁜 애가 나왔는데요. 지금 요 아이는 지금 목대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요 무늬 쌀이는 원래 쌀이 꽃을 보느냐고 또 쌀이들을 구매를 하시는데, 요 아이는 무늬 감상을 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무늬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쌀이나무가 무늬가 예쁘게 생긴 이런 아이는 가을에 단풍이 들면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런 무늬 쌀이 4만 원 되겠습니다. 4만 원요. 네, 겹꽃 석류가 나왔는데요. 석류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굉장히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 지금 이 아이는 아주 목대도 엄청 좋죠. 엄청 좋고 이런 겹꽃으로 꽃이 피는 석류는 지금 한 수거는 55cm 정도 되고요.
꽃이 엄청 예쁘게 와 있죠. 꽃석류가 꽃이 진 모습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이 꽃석류는 석류는 이제 열리지 않고 이렇게 꽃을 감상하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도 멋지게 수영 잡아가면서 이제 커다랗게 나무를 키르면은 정원에서도 굉장히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석류, 이런 아이는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네, 아이노 간사시가 꽃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와 있는데요. 이런 아이노 간사시는 지금 밥도 엄청 좋지만 이렇게 목대도 상당히 좋아요. 네, 이런 아이들은 지금 요 위에서 이제 꽃을 보시면 한 번씩 잘라주시면 또 새순이 나와서 예쁜 꽃을 보실 텐데요. 이런 아이노 간사시 굉장히 밥이 좋죠. 네, 이런 아이는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흰수염 물매화인데요. 흰수염 물매화는 꽃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물매화 꽃이 지금 이게 흰색인데 약간 분홍색으로 보이죠? 네, 꽃이 지금 요 흰색인데 약간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빛이 부족하고 실내에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렇게 색감이 조금 그런 점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10,000원 되겠습니다. 흰수염 물매화 10,000원이요. 나무 호야가 지금 이렇게 꽃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꽃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나무 호야는 이렇게 과히 큰 호야나무처럼 덩굴이 막 줄줄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꽃을 올리는 아주 기특한 아이인데요. 꽃이 이런 식으로 피는 아이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무 호야는 지금 요 아이는 작지만 꽃은 이렇게 다 올리고 있어요. 위에서도 올리고 있고 요 아이는 지금 한 15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꽃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나무 호야 이런 아이는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해오라비 난초가 나왔는데요. 해오라비 난초는 월동 잘 되고요. 꽃이 이렇게 해오라기 날르는 모습을 가진 아주 예쁜 아이죠. 네, 이런 해오라비 난초 이런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1번 산진달래 겹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겹으로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네, 1번 산진달래 겹꽃으로 굉장히 예쁜 꽃을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지금 15,000원 되겠습니다. 15,000원이요.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산진달래도 지금 모양은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15,000원 되겠습니다. 15,000원이요. 네, 한라 개 승마가 이렇게 밥이 좋은 애들이 나왔는데요. 한라 개 승마는 지금 이렇게 15cm 화분에 이렇게 중품으로 심겨진 아이인데요. 밥이 엄청 좋죠. 밥이 이렇게 좋고 꽃대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라 개 승마 이런 아이는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이요. 15cm 화분이 이렇게 꽉 찼어요. 엄청 밥이 좋습니다. 12,000원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